자, 엠파이어 도탈입니다. 합스부르크로 하고 있죠. 웨스트라이입니다. 웨스트라이. 게임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되네. 왜 이렇게 찝찝할까 뭐가? 자, 턴 넘기죠. 턴 넘기죠. 오. 잠깐만요. 자, 턴 넘기고요. 주님 안녕하세요. 예, 잘 먹었습니다. 그럭저럭 무스. 자, 랑고바르디에서는 일부러 반란을 유도할 겁니다. 아니, 왜 오늘 데이트 안 하세요? 그래, 씨발, 데이트할 상대도 있으면서. 생각해보 그러네. 왜 안 하세요, 오늘? 오스만이랑 전쟁이 걸리면 분명히 이 새끼들이 상륙을 해올 거예요. 사실 쟤들이 난 오스만 놈들이 원래 상륙을 저렇게 많이 하는 AI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네? 와, 이거 뭐고? 자, 포병 아껴준다는데 저 잠깐 한 턴만 더 기다려주지 뭐. 공부한대요. 아, 공부. 많은 생각이 드는 얘기군. 보통 보면 뭐 하세요? 자, 오스만 하고 치고 오스만 공격합니다. 왜 그런 거 있지? 오빠나 잘게. 오후 5시에 뭐 예를 들면 말이지. 아, 그런 거 아세요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저는 뭐랄까요? 진짜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뭐 잘 모르겠다. 식사를 같이 하거나 예를 들면 그렇게 하는데 사실 생각해본 게 다 돈이기 때문에.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사실 그게 별로 의미도 없고.
그냥 그저 그쵸 뭐. 그렇지 뭐. 자, 턴 넘깁니다. 다 비슷합니다. 뭔데? 미친놈들 아니냐? 개똘개 새끼들이네. 저 시발 전쟁 자기들의 개소리를 내가 안 들어줬다고 바로 전쟁 거는 거 봐라 저거. 새로 만나는 친구가 멀리 살아요. 멀리 살아서 자주 만날 수가 없어요. 전 여자친구랑은 내가 3년 넘게 만났으니까 진짜로 그렇지. 네, 표현 그대로 진짜 그렇지. 그렇죠. 자, 긍정 가장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내시네. 네, 저 정도인데 연애를 하지. 오스만 이 새끼들이 그 뭐지? 니자메 제디드 보비용을 뽑진 않는데 아 오늘 토탈로 하셨어요 계속? 과연 윈윈이라 할 수 있을 것인가? 나폴레옹 뭘로 하셨는데요? 이건 또 뭔데? 카이로 예니체리 저건 또 뭐야? 안녕하세요. 아틸라입니까? 러시아랍니까? 네, 옛날에 나폴레옹 할 때요, 방송할 때, 프로이센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, 프로이센으로 내가 첫 턴에 러시아부터 밀자라고 생각을 해서 러시아한테 선전 보고를 했어. 근데, 씨발, 러시아가 안 밀리는 거야. 러시아하고 선전 보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, 그래서 아무튼. 근데, 이 씨부랄, 뭐예요. 잠깐만요. 러시아하고 선전 포고하는까지는 좋았는데 러시아도 안 믿을 뿐더러 그 뭐한 새끼들입니까 그거. 우리 동맹국들 있잖아. 우리 동맹국들이 나를 배신하네. 아 그래서 양면전선도 아니었어요. 그 이상이었죠. 아무튼 나폴레옹이 그 뭐야 그 방송 보시면은 그거 보실 수 있습니다. 프로이센 방송 보시면 예 프로이센으로 올라와 있을 겁니다. 처음에 아무튼 고생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. 사실 안 해도 될 걱정이었는데 아 안 해도 될 고생이었는데 좀 후회스럽다 지금 생각해보면. 보셨다고요? 씨. 나폴레옹에서는 아무튼 그게 할만했어요. 왜냐하면은
나폴레옹에는 그 약탈이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 변칙적으로 이제 재정을 이제 충당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엠파이어는 그게 없어. 계속 지금 내가 이게 고생하는 거야. 아아 왜 이렇게 엉망이냐? 베스트 라인은 뭔가 게임이 생각보다는 잘 풀리는데 느낌상 너무 뭐가 안 되는 것 같아. 체감이 왜 그럴까? 빨리 싸 등신아, 돌격해 돌격. 빨리. 자, 해결했고. 얍삽한 새끼는 요거 상륙해 왔었습니다. 상륙. 자, 상륙해 왔었고 뭐 뒤처리나 하면 될 것 같고.
이제 나폴리로 가고요. 저기 드디어 다 건물이 지어졌죠? 에스파냐도 털었고. 아. 하하. 하하. 나폴레옹 보고 온 분들이 많구나. 보는 맛은 떨어지는 게 내가 항상 그 자전 위주로 해서 그래. 자전 위주로. 막 수만 대 수만 이딴 가는 사람들은 아마 재밌을 거예요, 보시면. 전 항상 이제 평정심을 갖고 해도 될 전 해야 될 전투하고 해야 되지 할 필요가 없는 전투를 구별하고 아무튼 그렇게 게임을 하니까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. 영국 새끼를 잡아야 되는데요. 저걸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이 됩니다. 자, 턴 넘깁니다. 아, 그럴 수밖에 없죠. 근데 이 또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아, 이건 좀 그런데 오르간포 있네. 고산족도 있고. 자, 이거는 불러와서요. 내가 그냥 저걸 직접 신이 났겠다. 이 성 안에 지금 오르간 포가 있단 말이야, 그치? 아이지, 아이지, 아이지. 스위스요? 얘 재밌겠지? 보는 분들은 재밌겠죠. 잠 여러분 잠 잠시만요. 잠시만요. 포 있다요. 쟤네 지원자 써있죠. 명중률 안 좋죠? 그냥 뿌리는 용이지. 여러 개 날아가면 좋잖아. 보기 좋잖아요.
아무튼 저는 오르간포족이 무섭기 때문에 처리하고 진행할 거임. 자, 성벽 위에 대포 있는 거 다 처리하고요. 심시티를 그만두다니,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야, 이 X땡 같은데? 죄송합니다. 이거 다시 할게요. 아니요, 없습니다. 나중에. 이거는 제가, 잘못했어요. 크게 잘못했어요. 좀 다시 좀 할게요. 방금 내가 왜 조졌냐면은 곡사4로 시작 기병이 돌격해가지고 그 곡사표 곡사포 있잖아. 그 곡사4를 쓰는 그니까 곡사4로 기병이 돌격해가지고 곡사4를 끌어주는 말들이 다 도망가버렸어.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곡사4를 끌고 성벽 밑으로 못 가겠죠. 가까이 접근을 못 하겠지. 그러면 내부에 있는 적을 우리가 공격을 못해요. 등신같이 했어요. 등신같이. 자, 바보같이 했는데 좀 다시 해봅시다.
집새끼들 좀. 저게 오르암 후비도 오르암포. 저 오르간 포이 신경 쓴다고. 아. 한 번만 더 합시다. 미안합니다. 어이가 없네요. 오르간포 때문에 처음에 저 접근을 못 시키겠는데. 어떻게 해야 될까? 자, 다시 한번 해보죠. 자전 돌리기가 좀 그래서 그래. 왜냐하면 저 주변에 너무, 그러니까 일단 자전 비율도 안 나와. 저거는 이길 자전이 아닙니다. 이길 수 있는 자전이 아니고요. 내길 수 있으면 이겼지. 그러니까 벌써 돌렸지. 저게 자전에 보면 될 자전이 있고 안 될 자전이 있는데,
일단 오르간포를 잡죠. 와, 대포 부수는 거 말해, 씨발, 대포 부수는 거. 그 많은 대포 지금 오르간포 저거들 다 부서졌네. 몰라, 일단 해봄. 자. 근데 이게 지금 대포가 다 부서져가. 만약에 쓴다 그래도 이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다.
지금 쟤들 쏘고 있긴 쏘고 있나? 쟤들은 경고병한테 졌을까요? 백병전을 전열불병 새끼들이 안녕하세요. 뭐 좀 죽고 있니? 사실 얘가 잘 죽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. 저 새끼는 수리탄 같은 거 던진 놈인데.
존나 시간 낭비했어요. 자. 아르메니아 궁병. 궁. 1734년에 궁병. 네, 저런 새끼들하고 싸우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다는 게 참. 자, 턴 넘깁니다. 어이가 없습니다. 몰다비아라고요? 로드 좀 할게요. 아, 근데 저런 보고 못 받은 것 같은데. 왜 저기 치아는 10창이 나 있을까? 자, 이거 그냥 아까 턴 넘기기 전이고요. 마라타 지금 두 부대, 야, 세 부대, 네 부대. 안녕하세요. 아, 참 게임하기 싫다. 씨발 저거 보고 있으면. 저 무슨 산맥이냐 저거? 자그로스 산맥인가? 저쪽으로 넘어오는 오스만 군대 하나 받고 발견했고. 진짜 말았다 저건. 씨발 문제 있다. 문제 있어. 전 제작진 중에 인도 새끼한테 섹스 비디오 같은 걸 하나 잡힌 새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지 않고선 인도가 저렇게 세게 나올 리가 있나?
소위탄 봐라, 소위탄.
왜 이렇게 고생해서 잡나요? 아, 이거 씨발 어떻게 잡냐 이거. 참 어이 씨발. 어찌 죽여도 죽여도 끝이 없을까? 찬씨 안녕하세요. 자, 턴넘기고요.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. 저 잠깐 마이크 좀 꺼놓겠습니다.
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요. 여기 제가 이제 밖으로 요격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아니고요. 자 이제 저는 이겼어요, 그죠? 저는 이겼고 이겼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게 있지. 자, 놀랍게도 얘들이 델리 기병들 잡았고요. 저 등신 새끼들 100명이 넘게 저기 달려 포병에 달려들어가지고 저건 괴멸시켰고. 배 타고 가야 되는데 배가 이동력이 안 되네.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?
자, 팔레스타인까지 점령했고요. 오스만 제국이 이집트가 됐네. 저 이제 오스만은 이집트만 남았어요. 쟤는 일단 페르시아로 돌아가고, 파리, 페르시아, 마드리드. 이번 캠페인에선 내가 왜 이렇게 게임이 어려운가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, 어쩌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군단이 되게 많이 분산돼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싶네요. 생각해보면 그러네. 제 영상 끊고요.